자, 메가공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우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 기출 400제, 자, 1년 3개월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3년까지는 한능검을 1년에 6번 짝수달리 이렇게 쳤죠. 근데 이제 24년부터 이제 다시 옛날처럼 1년에 4번 치는 체제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기출 문제가 반복됩니다. 거의 문제은행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충 뭐 우리 한국사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전근대사, 근현대사, 강화도 주약 이전이 전근대사, 그 이후가 근현대사 아니겠습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비중은 전근대사가 55%,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가 45%. 이런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시대 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거의 고대사입니다. 고대사는 거의 9문제입니다. 중세사, 요게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이 고려시대도 거의 평균 내면 9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뭐 8문제 나오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9문제입니다. 순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는 뭐 대체로 9문제 또는 뭐 10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한 9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27번, 28번 고기가 첫 문제 전근대사예요. 근대가 이제 개화기죠. 요 개화기가 이제 보통 이제 6문제 또는 7문제.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뭐또한 6문제에서 7문제 왔다 갔다 합니다. 현대사도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타 주제라고 있죠. 요 기타 주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요즘에는 세시 풍속 안 나오고요. 자, 유네스코 기록유산, 세계유산, 그 다음 이제 역사 속의 지역, 궁궐, 뭐, 요런 주제들이 있는데, 요런 기타 주제가 뭐,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요즘에 이제 시대 통합 문제도 나와요. 시대 통합 문제도 이제 제가 기타로 분류를 합니다. 대충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또는 네 문제. 많으면 네 문제. 요런 정도 비중으로 나옵니다. 뭐, 사실 뭐, 강의라고 하는 게 책에 맞춰서 이제 연동이 돼 있으니까, 기출 400제는, 한국사 전범위에, 기타 주제까지 포함해서 전범위에 소주제를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115개 소주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출 문제, 기출 변형 문제. 요렇게. 요 기출 변형 문제도 사실상 기출 문제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230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저 뒤에 2부로 대단원별로 이제 단원별 주요 기출 문제 170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거의 최근 10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60회부터 69회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60회부터 69회까지가 들어가 있고 50몇 회에 나온 것도 있긴 있어요. 아주 몇 문제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60회부터 69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한능검 이론 강의는 들어도 기출은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패스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 시간 없으면 여기는 이 대표 기출 문제 있죠. 소주제 115개. 요거라도 꼭 풀고 가세요. 돈 많이 됩니다. 알겠죠? 강의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빠를 옮겨가지고 이게 틀린 문제나 자기가 꼭뭐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부분만 이제 골라서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니까 뭐 취업 준비 때문에 좀 바쁘시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이제 뭐 소방 준비하시는 분도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도 그다음에 이제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이 시험을 치겠죠. 아마 제 생각에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은 7준생들일 것 같아요. 7준생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2급이 필요하잖아요. 이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빠요.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약간 고등학교 내신 베이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두 시간씩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 하시면 충분히 1급 딸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7준생들하고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저를 믿고 딱 약간의 뭐 어떤 그 이론 베이스가 조금 있으면 일주일 하루 두 시간씩 15시간만 이제 초치기 하시면 충분히 2급도 아니고 1급 딸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강의는요, 20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촬영 거의 다 끝냈습니다. 35분짜리 20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700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다 들으셔도 뭐 1.3배속, 1.4배속으로 하면 채 한 400분, 500분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강의를 다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도 않아요. 뭐 바쁘신 분들이니까 빠를 옮겨가면서 자기 틀린 문제, 뭐 그런 문제 위주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출 400제와 더불어서 한 방에 합격하시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